빨리빨리 나가. 뭐가? 새로운 싱어가 레전드의 커버티브 사이콜로지스트야. 전설적인 커버티브는 인지적인이죠. 인지 심리학자인데, 오케이? 얘가 was the first scientist, 최초의 과학자였지, to suggest, 제안을 했던. 자, 뭘 제안하냐? 접속사 된다고 했어요, 다시. 자, 그럼 이 순서 접속사 되시죠. Mental state in which the mind is allowed to wander freely? 하고, 부사라고, 동사 나오지, 그치? 되게 동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야. 이 점에서 딱 끊어. 자, 접속사 대절의 주어야, 오케이? 정신적 상태야. 그 안에서 마인드가 생각에, 자, 마인드를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야. is allowed 허락받아 to wander freely. wander는 떠돌아다니다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도록 허락받는 정신적 상태가 is in fact 실제로. 인팩트를 바로 묶어야지. 그러니까 전치사구를 항상 묶어줘야 돼. 어떤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그 전치사구를 묶어내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걸 못 묶으면 해석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난도가 어려워질수록 실제로 우리의 디폴트 스테이트 뭐야? 기본 설정값, 초기 설정 상태다. 오케이? 이 디폴트가 핸드폰 가면은 핸드폰이나 무슨 뭐 저기 프로그램 앱들도 기본 값이 있지. 기본 설정 값이 프린터 같은 것도 그거를 다 디폴트라 그래. 디폴트.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안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자유롭게 하는 이게 바로 기본 값이라고. 오케이? 생각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게 완도하는 게 원더 아니다. 또 지원자 원더 생각하고 고민하면 안 된다. 완더다 펼친다. 분명 이 중에 원더로 읽었던 애들이 있을 거야. 싱어가 further argued, 더더욱 주장했어. In his 1966 book, Daydreaming이라는 책에서. 자, 그럼 argued라고 했지. 그리고 전치사 in이 나왔지. in에 걸리는 게 어디까지야? 데이드리밍까지지. 오케이? 묶어줘야지. 그럼 argue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뭐지? 데디아가 목적어겠지. 오케이? 데이아라고 주장했어. 자, 뭐라고 주장했냐? 데이드리밍, imagination and fantasy? 이것이 몽상이, 데이드리밍 몽상이야? 몽상, 상상, 판타지, 환상의 아, essential elements? 본질적 요소들이다. Of a health mental life. 건강한 정신적 삶의 본질적 요소다. 오케이? 이렇게 These elements, 이러한 요소들이 include 포함해 self-awareness, 자기인식, creative incubation, 창의적 incubation. incubation은 그 알을 품는 것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 품기 이런 걸 인큐베이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참 아직 덜 큰 상태로 나오면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는다 그러지. 알 품듯이 숙고 단계 같은 게 되는 거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오토바이오그래피컬 플래닝, 자서전적인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자서전이죠. 자서전적 계획. 그리고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events and interaction, 이벤트와 인터랙션의 의미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것. 그리고 taking another person's perspective,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되는 것, reflecting on your own and others' emotions. 자, reflect도 뭐야 이거는? 반사, 반영의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reflect on 하면은, reflect on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고민하다지. 오케이? 너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에 대한 고민, moral reasoning, 도덕적 reasoning 추론, 뭐 이런 것들 포함한대. 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오케이? All of this, 이 모든 것이 leads
equal to what you think of as aha moments. 아하, 뭔지 알지? 아하! 하고 틀리지? 그건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됐어. 이 모든 것이 이끌어 우리가 아하의 순간이라고,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끈다. The musician, best-selling writer, neuroscientist. 근데 지금, 얘들아, 관사가 하나만 붙었지. 지금 봐봐. 음악가, 작가, 신경학자 이랬는데, 정관사 더가 맨 앞에만 딱 붙어있지? 어. 이걸 보면 이게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거를 더를 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The musician, the best-selling writer, the neuroscientist 하면 다 딴 사람이래. 오케이? 근데 관사가 하나만 여기다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고. 알겠지?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음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신경학자인 다니엘 제니 라비틴이 제니 라비틴이 엠프사이즈 강조한다 대제라고. 역시 접속사 대제야. 이 접속사 대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보여야 돼. 고민하지 않고. 자, 대제를 강조한다. 뭘 강조하냐? Insights 통찰력. 통찰력들이 far more likely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to come 다가올. 올 가능성이 있어? When you're in the mind wandering mode, 네가 mind wandering mode 속에 있을 때, 생각을 떠돌아다니는 방식에 있을 때, then in task focused mode 하면 이 task focused는 뭐냐면 표현이 이건 거지. focused on task가 되는 거지. 임무에 집중되어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임무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드가 아니라 막 생각을 돌아다니는 이런 모드이지. 편하게 생각하는. 이럴 때 통찰력이 온다고. 인사이트가. 지금 같은 말이 두 번 나온 거야. 사실은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말이 나왔고 앞에서 아하 모먼트라고 나왔지. 그럼 아하 모먼트 깨달음이지. 통찰력도 어떤 거? 아 이거네. 이런 깨달음이지.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동명적어에 제일 집중을 못해. 동명적어에 특히 두 명이 양쪽에서 좌청정 500%야 완전히. 맨 오른쪽에 이승진과 맨 왼쪽 구석에 누구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It is only when we let our minds wander that we make unexpected connections between things that we did not realize were connected. 이랬지. 자, 이 문장 잘 봐야 돼요? 역시 문장 구조를 생각해야죠. It is 밑줄 치고요. It is를 밑줄 쳐보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that을 밑줄 칠까? 바로 밑에 있는 that을. 정신 차리세요. 대 밑줄 쳤습니까? 자, 뭡니까? 자, it is하고 that 사이에 only when 하고 부사절이 끼어들어 있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줘? It is that을 퍽퍽퍽 지워야죠. 강조고 무의죠. 김민지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말이죠? 뭐 그렇게 안 했거든? 어디서 불안 치고 있어. 자, 이 티즈를 지우고 데스 지우세요. 지웠습니다. 입비의 강조구문이야. 자, 그럼 이제 먼저 해석을 하면 only when 부분을 해석하면 되지. 단지 우리가 let 동사 let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얘들아? 허락하다로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가 사역동사로 구분하지만 주로 허락하다로 해석이 된다. 이럴 때 다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절대 기억 안 해서 죽여버려. 아빠. 자, 단지 우리가 허락할 때 우리의 마인드가 생각들이 wander 떠돌아다니도록 허락할 때만이 오케이? 그럴 때만이 계속 좀 편 돌리지 못할 생각. We make unexpected connections between things. 우리는 만든다 사물들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연결을 만들어. 그래서 통찰력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예상치 못했던 연결을 만든다. 그리고 대시 나왔지, 얘들아? 그 뒤에 띵띵 뒤에 대시 나왔지? 이 대시 무슨 대시지? 접속사지? 관계동사지? 접속사로 접속사가 아니면 접이라고 하는 거 다 들었거든? 관계대명사 되시지? 관계대명사 되시지? 근데 대시 뒤에 뭐 나왔어요? We did not realize. 자, 주어 나오고 realize 동사 나왔지. 그리고 그 뒤에 또 뭐 있어? 응? 동사 또 있지? were라고. 맨날 했던 거지? 뭐니 이게? 이게 뭐야? 맨날은 우리 했던 거잖아. 그치? 주어 동사 삽입이라 그랬지? 관계사나 의문사가 나오고 관계사나 의문사의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동사가 또 있을 때 뒤쪽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삽입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문장 구조를 따질 때는 관계사나 의문사 다음에 이리로 바로 간다 이렇게 이리로 바로 자 그래서 We did not realize가 주어 동사인거지. 오케이? 괄호 놓고 We부터 realize까지.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시 선행사가 뭐지? Connections를 선행사로 봐야지. 오케이? 띵트가 선행사가 아니라. 오케이? Connections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에 인식하지 못해 그것이 연결됐다고 인식 아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선행사가 Connections가 아니라 띵트입니다. 잘못 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가 뭐라고? 해석돼 보니까 커넥션드가 아니네. 띵즈가 선행사네. 띵즈가 선행사예요. 우리가 그것들이 연결됐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것들 사이에 오케이? 연결되어졌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것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드는데 오케이? 멍 때릴 때 이해가 되지? 고민할 때가 This can help. 이것이 도울 수 있어. You solve problems. 네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that previously seemed to be unsolvable. 이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어.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주제로 적절한 것이 뭐예요? 뭐 할 때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 깨달음이나 통찰력을 얻는데 마인드가 완더링하고 있을 때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지. 6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고1 교과서 수준의 그런 글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영어 실력이 늘질 않아요. 이 정도 난도는 타이트하게 고민을 하고 해석해보고 다시 읽어보고 그래야지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 6번 들어갑니다. Times have changed. 시간들이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 The acceleration of information flow. Acceleration은 악셀페달 생각하면 되지. 가속이죠. 그죠? 가속. Information flow, 정보 흐름 해석하면 되겠지. 정보 흐름의 가속이 hasn't changed the average global consumer.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평균적인 세계 소비자를 변화시키지 않았어. 오케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역시 가속이야. Acceleration 가리키는 정보 흐름의 가속. 그 가속이 had simply made 단순히 만들었지 them. 그들은 소비자들이겠죠. 평균 소비자들이 more efficient, more rapid, more in touch with global brands 하게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내신을 할 때 잘못 배우는 부분, 너무 거기에 집착한 문제가 되는 건데, 내신처럼 집착하는 거기 보면 앞문장에 아 여기 여기서 made them에서 them이 같은 건 뭐니? 그치? 평균적 소비자지, 그치? 근데 앞에 평균적 소비자가 단순히 복수니? 단수지. 근데 여기서 them으로 받았지, 그치? 어? 보여 안 보여? 거기 데모로 받은 거 틀린 거 아닌가? 안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잘 들어. 이렇게 스위치가 안 맞게 지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말이 피지칭어죠. 지칭을 받는 말이 불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불특정한 내용일 때. 그 불특정한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평균적 소비자라고 얘기했지. 이때 이 평균적 소비자는 어떤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불특정한 대상이지, 그치? 이렇게 불특정한 대상일 때는 단수를 복수로 많이 받아. 오케이? 단수를 복수로 많이 받는다고. 고등학생 한 명이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 고등학생이라는 건 불특정한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문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는 고등학생 한 명 근데 걔가 어때? 이건 특정화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어떤 고등학생은 이런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A로 받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불특정 대상일 때는 이해가 되지? 여기서도 Average Consumer라는 말 Global Consumer라는 말이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단수였지만 뒤에서 복수됨으로 받는다고 그 틀린 게 아니라고 오히려 단수로 쓰면 더 어색할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는 오케이? 어떤 구체적인 사람으로 받아버리면 오케이? 이해가 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야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회피해가는 얘기 왜냐면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안 나와 없어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은 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실제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자 어쨌든요 그 정보요금의 가속히 단지 만들어 그 평균적 소비자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접촉되게 글로벌 브랜드화. 오케이? 그러니까 소비자 평균적 평균적 세계 소비자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 근데 얘네가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많이 글로벌 브랜드에 연결되게 만든다고. 그래. 엔니아스 그려. It has made them more powerful. 더 강하게 만들어. Need global consumer.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복수로 가버렸지. 오케이? 선생님, 단수 복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괜찮아요. 불특정일 때. 그러니까 특정이 아닐 때야. 알겠지? 불특정 대상일 때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오케이? 틀린 게 아니라고. 이러한 세계 소비자들이 exist today, 오늘날 존재해 in every corner of the planet, 지구의 모든 구석탱이에 empowered with no tools, To reach farther and faster? 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empowered에 걸리는 거죠? empowered로 시작된 분사구문이에요. empowered 앞에는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봐야지. 과거분사를 봐야지. empowered를. 과거분사야. power를 받아. 힘을 받아.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they are brand savvy? brand aware, brand motivated이야. 오케이? 브랜드에 정통하고 브랜드를 인식하고 브랜드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다. motivated는 동기부여가 되지. 오케이? each 각각이 is aware, 인식해 of global brands를 and each 각각이 has created a brand image를 만들어 complete 완전해 with product values, pricing 이런 걸 가지고 all of the trappings That along with the brand equity, 모든 트래핑 함정들이 다 come along 함께 오는 브랜드의 equity와 함께 오는 equity 조금 이따 찾아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좀 여러 가지 뜻 중에 뭐라고 봐야 될지 애매해서 그래 선생님. 자 일단 then 그들은 are setting aside massive cultural variances. 거대한 문화적 variances는 차이죠. variety가 다양하다니까.
거대한 문화적 차이는 별도로 하고 제껴두고 이런 뜻이야. Set aside가 옆에 제껴두다. 옆에 못하니까 제껴두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 그것은 제껴두고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I'm no different 다르지 않아 from mom and pop shopping on Main Stree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Main Street에서 쇼핑하는 엄마 아빠랑 크게 다르지 않아. They know 그들은 알아 what they want 무엇을 원하는지 where to get it 어디서 할지 This is the global consumer 이것이 글로벌 소비자야. The least restricted 가장 적게 제한받고 제한되어지고 most powerful 가장 강력한 브랜드 오더부터야 역사상. 오케이? 잠깐만요. 그 브랜드 에쿼티가 에쿼티를 잠깐 찾아봅시다. 가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치? 브랜드 가치 평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문장을 해석하면 각각은 이 각각의 그 세계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야. 글로벌 컨슈머가 인식해 글로벌 브랜드를 각각의 창조의 브랜드 이미지를 근데 그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해. 무엇을 가지고 제품의 가치, 가격, 그리고 모든 함정들, 그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오는. 오케이? 이것도 가치라고 봐야 돼. 오케이? 그 브랜드의 가격, 가치,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에쿼티 어떤 뜻이냐면, 그 부동산 같은 것의 가격이나 가치 같은 뜻이 있어요. 이게 가치 같은 걸 뜻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자, 어쨌든요. 그것과 함께 오는 모든 함정들도 다 알아. 뭐 이런 식이야. 자, 다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가, 자, 첫 문장, 지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 문장 다시 올라가 보세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야. 첫 문장 올라가면. 시대가 변했어. 정보 흐름의 가속이 평균적 세계의 소비자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 했다 그래요? 그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글로벌 브랜드를 더 잘 알게 만들었다. 더 강력하게 됐다. 그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 오케이? 이해돼? 이런 얘기 계속 나왔지? 그리고 이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라고 봐야 돼. 자, 근데 문제 자체 출제한 방식은 뭐냐? 제목 문제지. 이 질문을 놓고. 제목 문제는 잘 들어. 제목 문제는 난도가 어려워질수록 제목 문제는 뭐가 제목일 거라고 예측하고 답을 고르면 안 돼. 절대로. 주제 문제하고 좀 달라. 얘들아. 알겠지? 무엇이 제목일 거야 라고 예측하면 안 된다고. 그럼 예측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선지를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지금 저는 예측하고 답 고르니까 잘 골라지는 거 쉬운 문제일 때. 근데 결국은 니네가 쉬운 문제로 수능을 보지 않잖아. 수능은 고1 문제도 아니고 고2 문제도 아니고 고3 문제잖아. 아, 그리고 내신에서 판가름을 내는 문제, 결국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나올 때는 결국은 난도가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지. 선지를 지워나가야지 예측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오케이? 예측을 하면, 왜냐면 니네가 예측을 해. 이건 이런 제목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 밑에 선택지에서 니네가 예측한 단어가 들어있는 선지가 있으면 그 선지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니네가 예상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틀리는 거지. 안채야 잠시 찾으세요. 1번부터 하나씩 키워라 봅니다. 어떻게 How brand use social media? 브랜드가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나? 이게 뭐 도라죠. 이건 뭐 상상도 이런 상상이 없어요. SF야 완전히. 2번 글로벌이냐 로컬이냐 로컬인가? 소비자는 뭘 좋아하지? 그런 얘기 있어? 없지. 3번 너 자신의 정보 마케팅 비즈니스를 시작해라. 도라죠. 4번 글로벌 브랜드
문화적 다양성에 최악의 적들. 그러니까 이런 게요. 글로벌만 계속 보다 보면 이 잘못하면 해석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곤란할 수가 있다고. 뻑이죠 역시. 오케이. 5번. 글로벌 컨슈머의 출현이야. 정보에 의해서 힘을 받은, 파워를 받은. 오케이. 넘어갑시다. 11번? 11번으로 합시다. 맞지? 11번 있지, 노래. 11번. 11까지 풀고 끝냅니다. 소리 3분이 넘게 남았어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또 늦게 오는 애들도 있었고. 단서 뭐라 그랬지? Altering, changing, or adding to rule. 바꾸고 변화시키거나 더해주는 것, 주어들이. 자, 동명사들이 주어지. 오케이. 이해가 되니? 지금요, altering, changing, adding이 주어지. 원래 우리가 동명사 자체를 주어로 보면 단수치 문화죠. 동명사는 단수예요, 원래. 근데 오어가 붙어있지, 거기. 단수, 오어, 단수, 오어, 단수 이렇게 맞지? 단수 두 개 이상을 오어로 접속을 하면 단수 축구를 해줘, 여섯 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더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문법 문제로 출제받을 때 단수, 오어, 단수 하면은 이거는 단수 축구를 한다고. 오케이? 알겠지? 단수 엔드 단수는 복수일 때도 있고 단수일 때도 있어요. 그게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개념으로 볼 거냐 나눠서 볼 거냐에 따라서 그건 단수일 때가 있고 복수일 때가 있는데 단수어 단수는 단수식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오케이? 자! 그럴 때는 이지가 나오죠. 오케이? Is not a new or eco-friendly phenomenon. 새롭거나 eco-friendly, 친환경적 현상은 아니에요. 오케이? Until recently, 최근까지 it would probably not have been done in an attempt to save the environment. 그것이 아마도 행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도 속에서 환경을 구하겠다는. 그러나, 최근까지는 행해지지 않았을 거야. 오케이? 그러나! 하고 바뀌었어요. It is an activity. 그것은 활동이야. Which has been around, be around은 존재하다지. 오케이? 다시 얘기한다. 존재하다를 해석해야 돼. Be around, 외워도. 수능 여러 번 나왔던 거야. 그것은 존재했어.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For other reasons, 다른 이유들 때문에 존재했대. 오케이?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존재했대. In a book, Jewels and Jewelry, 이 책에서 클레어 필립스는 devote one section about antique jewelry to just this practice. devote to 이죠. 고대 주얼리에 대한 한 섹션을 단지 이 실행에, 이 관습에만 바친대. 자, 다시 얘기한다. devote A to B야. A를 B에 바친다. 그럼 해석하는 거야.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onwards. 오는 부사로 쓰면 내가 뭐라 그랬더라? 뭘 뜻한다 그랬니 얘들아? 오늘 부사로 쓰면 계속을 뜻한다 그랬잖아. 계속. 17세기부터 계속. It was not uncommon. 자, not과 on이 연타로 나왔지? not on. 오케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not on 둘 다 어떻게 줘? 천에. 복지오. It was common이죠? 흔했었다. 이 가정 후회가 진주야. For the wealthy, 부유한 사람들이 to change their jewelry, 보석을 바꾸는 거야. By having, 하게 하는 거야. Stones, 돌들이 역시 보석돌이겠죠. Resetting. 그리고 melting down the precious metals surrounds to fashion them differently. 이랬지? And 동그라미 치세요. And의 뒤에. 그게 And 동그라미 치세요. melting이 나오지. 녹이다라고, melting down. 뭐에 의해서 변한다, 뭐랑 변한다, 되지?
얘들아 뭐랑 병렬되지? Letting down이 having이랑 병렬된다고 봐야지. Respecting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거라고 이거야 얘가. By 다음에 ing가 나왔어.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인데 having하고 letting down이 병렬돼서 전체 by에 걸리는 거고. Having은 have에서 바뀐 거지. 어, have the stones 보석 돌들 얘기하는 거고 reset, resetting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have는 지금 얘가 이리로 들어간 거야. 전체적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have는 무슨 have일까? have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왔잖아. 뭐니? 무슨 해부야 저 해부가? 사육동사 해부죠. 뭐뭐 하게 한 거야. 사육동사로 접근해 해볼게요. 그리고 오형식 운영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자르고 동명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이 목적어부터 다시 뭘로 해석해? 주어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지? 주어로 목적어. 그래서 주어 다음에 자, 요 리셋 상태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로 볼 수 있고요. 여기 현재 분사로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셋셋이 3단 변화가 셋셋셋으로 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목적어 stones를 다시 주어로 놓고 보면 돌이 주어지. 리셋하니 리셋되니. 돌이니까. 돌이 주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리셋되어 지는 거죠? 과거 분사가 나와야죠. 현재 분사가. 이해가 돼? 가끔 이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문제를 해보 선생님 사각동사잖아. 사각동사잖아. 아이지 모두잖아. 동사원형이잖아. 그래서 이거 골랐는데 병신이에요. 사각동사 해부 뒤에는 ing가 자주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때 중3 때 잘못 배운 거야. 사각동사 뒤에 ing 못 나온다. 뻑이야. 뭐 틀린 거야. 이게 아니라고. 동사원형도 나오지만 ing도 나올 수 있고 과거분사도 나올 수 있는데 해석의 이 문맥의 논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얘를 다시 주어로 놓고 보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과거분사할 때 수동이라고 보고 현재분사할 때 능동의 진행형이라고 본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건 진행형, 능동 진행이 아니라 수동태라고 봐야지. 돌이 리셋팅 된다. 오케이? 리셋된다. 리셋이다.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17세기부터 계속 흔한 일이었어.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보석을 바꿔 그 돌들이 다시 세팅되게 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또 녹이는 것에 의해서 귀중한 금속의 주변부를 fashion them differently. 여기서 fashion은 동사로 쓰였죠. 동사로 쓰면 fashion이 만들다의 뜻이에요. 이러면 다 외워두세요. 절대 내가 사전 안 찾아.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fashion이 자, 패션이라는 단어는 난도가 있는 단어예요. 너네가 절대 사전을 안 찾는데 여러분들이 안 찾지만 난이도가 있는 단어입니다. 패션은 명사로 쓰면 패션의 뜻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방식의 뜻이 있어요. 방식. 또 패션이라는 단어 자체 어원은 방식이에요. 출발의 의미는. 오케이? 방식을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어떤 뜻이냐? 패션에는 만들다의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면 만들다. 또 외워둬요. 맞고. 왜 굳이 이걸 칠판에 이렇게 적냐? 제일 쉬운 단어 같이 생겼는데 안 쳤거든요. 내가. 이 단어 안 쳐줄 거 아니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공부의 적이라는 거지. 해석이 안 되는데 아는 단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찾아보는 거 절대로. 하잖아. 자, 무슨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As a result of this practice 이러한 실행의 결과로서 It is only a very small proportion of jewelry from any period that what has survived to the present day 이랬지? 여기 이시 앞에 가리킨 게 있어 없어? 이시 앞부분에 가리킨 게 있니 없니? 없지. 이것도 역시 강조 부분이지. 여기서 더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
왓이라고 왓절인 거지. 왓에서 말한 그 보이지? 나 왓절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지? 왓절은 무슨 절이다? 어이씨. 왓절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왓절은 99% 명사절이야. 왓이 이끄는 절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피셜이더라고. 명사만으로 끝나고 그 뒤에 명사를 또 붙이는 게 이상하잖아. 오케이? 이해가 돼? 명사절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가. 오케이? 틀렸어, 그래서. 이해 돼? 자, 그럼 it is 하고 that이죠. it is 밑줄 치고 that 밑줄 쳐볼까요? 뭐야, 그러면 it be that? 역시 강조 부분이지, it be that 강조 부분. 보여? 그럼 it be that 강조 부분 어떻게 하라고? 퍽퍽퍽 지우라 그랬지? 그럼 it is 지우고 that 지우고. only, 단지, a very small proportion of jewelry from any period. 매우 작은 proportion, 비율이에요. portion은 부분이고 proportion은 비율입니다. 매우 작은 비율의 보석이야. 어떤 시대로부터의 매우 작은 비율의 보석만이 헤즈스 마그 살아남았다. to the present day, 현재까지. 왜? 계속 변형됐기 때문에. 이해가 돼? 비록 많은 피스들이 약간의 요소를 갖고 있어. From a succession of earlier jewels. 더 이전 보석들의 succession에. succession. 뜻이 뭐지? 이런 succession. 왜 조용해 쌍놈들아. 봐봐. 에이씨! 그지 같은 새끼들! succession이 뭐냐고! 얘네 그 쓰레기 새끼들 다 나가! 나 저기! 너 어디 서촌 메가스타일 간다고? 신촌 메가스타일 거기 가! 걸어! 다? 연속, 계승 이런 뜻이지. 왜 대답을 끝까지 안 해? 분노 유발하는 거야? 내가 소리 질 때까지? succession은 success가 아니죠. success가 성공이고 succession은 연속, 계승 이런 뜻이죠. 이 succeed가 뜻이 두 개가 있잖아. 성공하다 말고 연속 이어지다, 계승하다의 뜻이 있잖아. 의지가 든지다 새끼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개 들어.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다시 수업을 시작하는 거야. 겨울방학 때 나는 나름대로 진도를 나갔었거든 많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3월 초부터 그놈의 내신의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까지냐? 3월 말까지. 내년엔 절대로 3월 초에 내신 시작 안 할 거예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3개월 정도 제대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대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진아야. 이제 지금 동명요가 문제들이 좀 많아.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알아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든지. 김선호 너도 마찬가지야.